원피스, 바닝크 브라더. 여러분, 한때 저의 동반자였던 게임, 제 유튜브 초창기 시절에 사막에 담비를 내려주었던 게임, 한때는 무겐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었던 게임, 원피스 버닝블러드로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랑 최고 난이도로 9대1로 싸워서 이겨내는 컨텐츠를 말이죠. 예전에는 3대1로가 막 그 최고였는데 이번에는 9대1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찾아왔습니다. 누구로? 키자루로. 예, 최근에 제가 무겐에서 키자루 편을 다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키자루 관련된 게임을 간만에 또 해보자 라는 생각에 정말 근 2년 만에 버닝블러드를 잠시 동안이지만 하게 되었네요. 예. 게다가 어제 키자루 연습을 좀 하고 왔습니다. 예, 왜냐면 2년 만에 하는 건데 실력이 바보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예, 옛날만큼 뭐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설정이 잘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컴퓨터 색이 7입니다. 7이 제일 최고예요. 자, 그죠? 예, 7이 최고입니다. 예전이랑 똑같네요. 뭐 업데이트 되었다고 하던데. 자, 기자를 2년 전으로 할까? 아니면 2년 후로 할까? 넥타이가 없는 걸로 할까? 있는 걸로 할까? 있는 걸로 가겠습니다. 2년 전. 예, 차이는 넥타이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저 혼자 하는 거고요. 나머지 다 빼고 서포트는 당연히 골라야 됩니다. 왜냐면 9대1이기 때문에. 9대1인데 서포트까지 안 고르면 그거는 좀 심각하지 않나. 물론 키자루이기 때문에 뭘 골라도 상관이 없지만요. 왜냐, 키자루니까 자연계거든요. 세거든요. 자, 요삭, 조니.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공격력이 상승하는 건데 9대1이니까 아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고른 거고. 그리고 거프. 사기죠? 예, 한 명 바보 만들기. 그리고 나머지 히나. 히나는 내가 맞을 때 예, 상대를 구속해버립니다. 좋죠. 지속시간 동안. 하, 이 정도는 골라줘야지. 자, 나머지 컴퓨터는 9명을 넣을 건데 무조건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잘 걸려야 돼. 쉬운 상대가 걸리면 좋은 거고 어려운 상대가 많이 걸리면 아, 이것도 나도 힘들어지겠죠? 예. 이 컨텐츠는 제가 이길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길 때까지 할 거예요. 물론 뭐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는 편집이 돼서 올라가겠지만 예. 스테이지는 마린포드 갈까요? 아니면 그냥 마린포드 갈게요. 예. 왜 바로 랜덤을 걸려? 잠깐만. 누가? 에넬, 아카이누, 루피, 그리고 저 누구야? 헨콕? 잠깐만. 상대 중에 기어포스 없었지? 있으면 안 돼? 기어포스만큼 있으면 안 됩니다. 여필 이벤트도 참 오랜만에 보네. 히카리의 속도로 캐라렛한 것도 아닐까? 히카리의 속도로 캐라렛한 것도 아닐까? 당연히 없겠지? 그럼 오늘 신나게 맞으면 되겠네. 자, 야, 등을 보이지 말자, 지가. 오케이. 아, 짧아. 뭐야. 맞네, 이걸? 이걸 맞다니, 멍청한 녀석. 아, 맞아, 뭐라, 그 뭐. 해주고, 피해주고, 이거. 뻔한 걸 쓰는 것. 야, 나 옛날에 해도 실력이 있다고. 아무 내가 안 했다지만, 어? 실력이 다시 돌아온지는 모르겠죠? 뭐해? 슈퍼로 하고 있어. 야, 저거 죽을 때 죽더라도 포즈는 취하고 죽겠다. 이거 피해주고. 꽤나 넓군. 한정이 꽤나 넓군. 이때 때리면 됩니다. 왜냐, 얘 무방비거든요. 저거 쓰는 동안에 은근히 이게 그 후딜이 깁니다. 한 번 더. 오, 이걸 맞아? 저렇게 대놓고 쓰면 웬만하면 안 맞거든요. 봐봐. 대놓고 쓰면 그렇지, 원래 이렇게 막는단 말이야. 하지만 자연계죠? 넌 날 때릴 수가 없다. 자연계의 개이지만 조절이 잘하는데. 자, 로빈 같고요. 나오자마자 이거지. 그렇지, 이거 무조건 맞아야지. 가드 해봤자 소용없다. 헤비 가드 브레이크다. 그리고 범위 넓다. 은근히 거리 조절만 잘하면 무조건 맞는다. 오, 얘 방금 운 좋았고요. 그렇지. 야, 잘했다. 거의 안 깎이고 잘했어. 야, 이 시작이 좋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돼, 이대로만. 어? 실수하지 말고. 아, 얘한테 잡히면 안 돼. 으쌰! 선빵 필승! 어허.
자, 이게 제일 센 콤보입니다. 피자루가 원래 콤보 자체가 없어요. 이쯤에서 히나야 나와라! 헛! 디아고! 후! 그런 느려 빠진 기술은 자, 바데스 갖고 이제 멀리서 나오겠지? 미리 모아서 안 맞습니다. 컴퓨터 최고 난이도는 웬만하면 이렇게 안 맞아요. 자, 이끄유! 하면서 웨이크라이 병신아. 아, 느려! 아, 역시 이게 순간이동하고 나서는 후딜이 너무 길어. 오호! 야타노 카가미! 쇼샤! 좋았어, 걸렸어. 근데 이거 난이도가 높아서 안 맞는다. 와, 이거 이걸 가드하네. 난이도가 낮으면 이거 맞는데. 자연계 쓰는데 안 맞아. 너 있는 전이야. 너 있는 후 우리가 아니야. 왜 그걸 몰라. 너 자신을 알라. 이끄요? 안 맞습니다, 이거. 아니! 아, 제가 이게 와, 운이 꽤 좋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쐈어. 원래 안 맞는데. 이것도 만나볼까요? 야, 나노 가가미! 뭐야, 이거? 아니, 미친! 뭐야! 괜히 썼네. 빨리 죽어, 아, 뭔데, 이거? 아, 졌다, 이거. 대시해주고, 초필하면 맞습니다. 근데 뒤에 3명 더 있는데, 어떡해. 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야사카니 노마가 타마, 자식아. 아, 3명 어떡하지? 아, 이게 초반에 잘해야 돼. 왜 처음부터 잘 되나 했다. 이게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야, 서포트 아끼면 안 돼. 히나 써, 히나 써. 메르메르메르 90도 돌아가서 맞겠지. 맞았네? 근데 일부러 맞았네. 일부러 맞아서 이거 맞추려고. 무조건 맞아요, 이거. 그리고 아카이누 나왔네. 이거 원수 자리 나한테 주려고 왔네. 그지? 그럴 줄 알았지. 너도 써. 너도 쓰면 되잖아. 이게. 아무리 난이도가 높아도 저걸 그렇게 쉽게 안 써요, 자연계를. 그래서 너희들은 나한테 안 된다는 거야. 이걸 또 맞아. 얘들 왜 이렇게 바보 같아졌지? 우리 저런 거 다 피했거든요? 이게 뒤로 가. 아마노 무르쿠고마 아니고 야타노 카가미. 이거 베이크였다. 자, 좋았어. 이건 좋네. 원래라면 이게 패치돼가지고 뒤에서 나올 수 있는데 왜 앞으로 나왔을까? 맞으려고 나왔겠지. 그래. 한 번만 깹시다. 전설을 만들자. 이거 9대1인데 피하려고 했는데 안 피했어 이거? 피하려고 했는데 막아졌습니다. 뭐야 얘네, 네가 맞으려고? 신사네. 야, 그렇게 네가 신사인지 몰랐다. 아니, 자연계. 아니, 이 자식들이 이걸 일부러 이거 하려고. 그건 무조건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잠깐만. 야. 왜 이렇게 골 사놓게 죽었어? 아, 너무 골 사놓게 죽었는데? 아, 뭐야 이게. 아, 진짜. 아, 역시 쉽게는 안 돼요. 이거 몇 판만에 깰 수가 있을까? 일단 바로 다시 도전합니다. 이거 깰 때까지 해야 돼요, 진짜. 깰 때까지 컨텐츠. 하지만 그걸 전부 다 보여드리려면, 제가 뭐 빨리 깨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걸 전부 다 보여드리려면 아무래도 시간상 문제가 있고 질리기도 하기 때문에, 예, 너무 오래 걸릴 경우 편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녀석이 말하고 있는데 뭐 하자는 거야. 때리려면 때리고 말려면 말고 한 가지만 해. 아마노 무라쿠모 세 번까지 하면 자빠지죠. 이때 바로 헤비 가드 브레이크. 아주 말 잘 듣네. 일어날 때쯤에 헤비 가드 브레이크. 안 일어나네. 그 뒤에 일어나네. 하지만 맞았죠. 예. 뭐야. 와, 실수해서 좆될 뻔. 나오자마자 뭘 구경하고 있어. 때려야 될 거 아니야. 맞았어. 방금 얘 맞지? 가드 브레이크 썼다. 바보 같은 짓을 했죠. 네. 그리고 거프 할아버지! 그리고 히나! 다 써. 얘는 바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날 때리면 구속당합니다. 자, 써야지. 당연히 깰려면 써야지. 빠르게 깰려면. 설마 이거를 평타로 상세를. 얘가 패기를 안 써서 다행입니다. 자, 두 번째 판도 시작은 좋네요. 근데 중간이랑 마지막이 문제야. 야, 한 번만 잘못해도 끝나는 거라서요. 예. 야, 파동 엘보를 멍청하게 뭐야 이거. 그래, 내가 멍청했다. 아, 또 잠깐만요. 한 번 더. 그렇지. 대시가 안 됐어. 얘 봐봐, 얘 한 거 반칙 봤나. 평타 한번 하고 바로 그 여행을 간다면 어디를 가고 싶나? 패드 온가? 그거 쓰는 거 보소. 와, 나 한 방에 보내려고. 아, 이걸 안 맞아? 그러면
자연계 자연계 믿고 일부러 들이댄 거예요. 그리고 희났어 희났어. 야 희나 희나 빨리 빨리. 왜 안 왜 안 돼? 왜 발동이 안 돼? 내가 맞으면 발동이 되는 건데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그렇죠. 예 잘 가. 좋아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자연계 쓰는 동지의 이거. 왜냐면 안정성을 위해서 내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후장 좋았어. 아 아주 좋네요. 이러면 자빠지겠죠? 일어나자마자 자연계 쓰는 동시에 헤비가 되버릴게요. 아 견뎠어. 와 이걸 한번 쓰면 저 게이지가 자연계 게이지가 거의 다 답니다. 거의. 그래서 아껴 써야 돼. 필요할 때만 써야 돼. 그렇지 않니? 앵코가 아니 아카네 헤비 가드 브레이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 아카네 헤비 가드 브레이크가 약간 그게 있어요. 함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함정만 정확하게 어딘지 알면 그걸 침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면 되는 거죠. 모르면 맞는 거고. 그리고 있고요. 자연계 너도 써. 너 좀 써 바보야. 두 명만 더. 야 히나는 다 쓰자. 둘 다 써. 됐어. 얘는 바보가 됐습니다. 헨커는 바보가 됐습니다. 야 빨리 시간이 그렇게 안 깁니다. 아 뭐하는 거야. 플래시 카운터 맞습니까? 야사카니노 마가타마. 와 잘하고 있는데. 야 깼는데 이거 잘하면. 정말 내가 병신같은 진반 하지 않는다면 깰 수 있습니다. 나 피 별로 안 깎였어. 후 신중하게 있구요. 후차! 뭐야 히드라 돌리네? 왜 번쩍번쩍 열매가 한숨입니까? 안 맞네. 피해주고요. 한 번 더 피해주고요. 아 근데 짧아. 자연계 헤비가드 짧을 때는 이걸 쓰면 됩니다. 히자루가 헤비가드가 너무 좋아. 아 뭐야? 어 깜짝이야. 어 야 다 이겨놓은 거. 아 자연계 그렇지. 야 뭐하는 거야 그렇지 끝내 아마노 모라크모. 후후. 오 이 뭐야 이거 두 번만 있겠는데요? 뭐야 생각보다 뭐야 할만하네. 물론 키자루가 사기인 게 있습니다. 예 아마 다른 안 좋은 캐릭터로 했다면 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와 근데 헤비가드 브레이크가 키자루가 헤비가드 브레이크가 너무 좋아 진짜. 아무튼 한 5판 6판 그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두 판만 깰 줄은 몰랐습니다. 뭐 분량 별로 안 나왔는데 이거 일부러 좀 약간씩 길 걸 그랬나? 예. 아무튼 키자루 너무 세네요. 자 아무튼 키자루 흉악 기념으로 했던 거였어요. 예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